달다고요. 이렇게 쓰는 어떤 분이실지 한번 생각했어요. 뭐가 되게 예민하신 분인 것 같아. 뭐가 좀 날이 서 있다? 좀 그런 느낌? 예민한 사람? 근데 왜 삐에로 있지? 네. 삐에로. 뒤 웃고 있잖아. 근데 속은 울고 있어. 그런 느낌? 나는 확 맥히는 것처럼 너무 답답해. 이게 꼭 있잖아.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막 약간 답답해 이런 데가. 그러니까 빨리 오라 그래. 그러니까. 감독님. 남자야 여자야? 그래 남자야 여자야? 그건 알려줘야지. 그것도 안 알려줘?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네. 싫으면 말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운명 죽음. 이승과 저승 사이 중천에 사고신당이 있었으니 망자여, 첫잔에 이승을 잇고 둘째 잔에 한을 풀고 마지막 잔에 새롭게 태어나거라. 안녕하세요, 신발이 박사입니다. 원숭이 나무 위에 올라가 고리를 흔들며 앉아서 앉아서 유불리집 밥이다. 원숭이 노래 기술호를 찾으며 찰노래 찰노래 고기매지 고기매지. 우와 화려하다. 앉아? 여기 이쪽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저승사자가 되시고 싶다시면 앉으시면 돼요. 앉으라고 여기? 스타일이 죽이시네요. 제일 멋쟁이죠. 명부전 망자 이박사 본명 이용석 1954년생 69세 1989년 가수 데뷔 신바람 이박사 1집 음반 판매량 100만 장 이상 이후 19개 앨범을 낸 대단한 가수였구나. 대한민국 공짜계 선두주자 망자가 일본에서 슈퍼스타 대우까지 받았다니 놀랐구나. 그런데 망자는 어찌하여 대한민국 전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였느냐? 아, 사고 나지 말라고 온 거지? 네. 사고 나지 말고! 이게 뭔가 EDM과 테크노를 결합한 요상한 뽕짝으로 전국의 고속도로를 장악하고 관광버스 춤을 유행시키지 않았느냐? 운전자들이 신나게 흔들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죄가 아주 크다! 잘못했습니다. 대체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 졸음을 쫓아준단 말인가? 어디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 테크노 뽕짝이죠. 밤바바밤바바밤바바바 짜가다 짜자자자 노세 노세 우리 좋아 좋아 이런 거예요. 아우 신나. 신난다. 기발하고 재미난 노래로 97년 IMF 시기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했더니 이승에서의 죄를 탕감해주겠노라. 2014년 몽키매직 동영상 400만 뷰,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은 신바람 망자여. 이제 화려한 영광을 뒤로 하고 저승으로 갈 준비가 되었는가? 저승으로 갈 준비가 됐냐고. 그러게 말이. 아쉬운가 없다, 이승에 미련이 남아서. 저희 사후신당에서는 총 3잔의 술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주는 이제 망각주. 이 첫 번째 망각주를 마시게 되면 망자는 이제 이승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됩니다. 만 68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망자는 내가 가장 잊고 싶은 기억, 이 무엇인지. 잊고 싶은 기억은 고생을 한 거. 고생을 나는 무지무지게 많이 한다라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점심을 먹으러 다녀야 되는데 집이 머니까 점심을 못 먹고 남의 산소 있는 데서 한 시간씩 시간을 때우고 그랬어요. 그 점심시간만큼 산소에 가서 놀다가 왔대요. 7년을. 그래 기술을 배웠죠. 그게 바로 디자이너. 그래가지고 성공을 해서 양복점을 차렸는데 그 도둑을 한 번도 맞더라고. 그 다음에 도둑 맞고 나서 저 경기도 가평 효리 가서 3년 동안 라면만 먹고 또 돈을 막아주 나갔지. 라면만 30끼 먹고 돈을 그래 막아주고 양복점 차렸는데 이번엔 또 불이 났어. 그래서 아 내가 할 게 이게 아니로구나.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선 게 관광버스 기생.
그게 1978년도 3월 1일 날 관계학법소에서 기생을 하게 된 거예요. 가을에 단풍 들 때는 시즌에 아침에 5시에 갔다 밤에 1시에 들어와. 매일 한 달을. 어우, 그래 고생을 무적했어요, 내가. 고생하면 나만큼은 사람 아무 없을 거예요, 지금. 근데 노래를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 누군가가 또 그만한 끼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기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집안에 혹시나 이렇게 흥이라든지 끼를 가지신 분이 아무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예. 아버지, 사실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내가.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단소라고 그래, 피리. 아~ 피리쟁이. 네. 그리고 할머니 때가 이제 보살이었었대.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큰형이 돌아가시는데 큰형이 공동묘지 시체 들어가면 선서를 주던 사람이야. 상여 소리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작은 형은 지금은 이제 색소폰 이제 원장 색고. 내가 또 이렇게 노래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구토는 내가 다니면서 장골가 다니면서 노래하고 온 사람. 그때 엄마 따라가면서 내가 다녔으니까. 엄마가 장구가 가서 경기묘를 해. 근데 길게는 안 하고 간단간단한 게 뭐 이럴려고 화사재산수가 아니시디야 이런 거. 그런 걸 내가 주소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나도 무당소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이크 잡고. 잘했을 것 같아, 이름 냈을 옛날 것 같아. 어른들 박수 선생님들 보면 다 요만하셔. 작아. 왜냐면은 이게 사이즈가 작아요, 19이거든. 이뻐. 그 무당소 막 구토 우리는 나중에 초대, 마무리 우리가 막 노는 거래. 그럼 내가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해. 희를요, 화사재부 산수가 아니시디야,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무당은 어떤 무당이다? 근데 너무 미인이다. 모두 가져라. 그 무당들 좋아해요. 나도 잘한다 그러고 가르쳐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 아, 진짜. 근데 보게 되면 집안 자체가 나만 이렇게 고생스러웠던 게 아니라 네.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집안 네. 전체가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돈도 흩어지는 격이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몇십억을 벌었다 몇백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름이 명성이 났다 하더라도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대포리나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 이름은 많이 났는데 음반 판매도 내가 무지하게 고속도로에 매드리가 천만장 나갔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서도 제작자들이 다 뭐 돈 벌고 난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망자를 봤을 때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내 가물이 있다 보니까 아기 때부터 집안 가정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꼬꾸라지고 또 본인이 맞아. 크면서도 내가 커서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또 내리막길. 이 인생의 고비가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큰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고생 고비를 넘겨왔던 우리 망자인데 지금 보시면 뭐 잊고 싶은 기억이 고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윗대도 그렇지만 우리 자손들, 우리 망자의 자손들도 이렇게 신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인 모를 병, 아까 얘기했던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폐쇄공포증을 느끼는 그런 자손도 있을 거고요. 또 자손으로 보면은 또 어떤 자손은 하던 아빠처럼 똑같이 하던 일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또 꼬꾸라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 기복이 굉장히 많은 우리 이씨 가중의 망자거든. 아들이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원래 걔가 보석 세공을 했는데 지하실에서 이제 일을 하던 일이니까 그런 게 그래도 안 나가버릇 하더니 10년 동안을 안 나갔던데 그래서 이제 난지가 지금 한 3년 됐나 4년 됐나 강원도 고성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강원도 한 낚시 가가지고는 취직을 해버렸어 아주. 이제 한 1년 됐대요. 취직하고 나서 지금은 집도 안 오고 거기서 이제 방 하나 얻어놓고 이제 공황장 약을 한 달에 매일 먹는데 99.9% 났대 지금. 다행이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근데 보면 우리 망자가 살아온 세월 자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나 참 뭐냐면 후회되는 순간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생한 세월이라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이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없는 그 세월 자체가 조금 후회가 많이 될 것 같아. 왜냐면 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 우리 망자는 실질적으로 이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조용하게 뭔가를 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원했었을 것 같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옆에서 그만큼 즐거워하고 뛰어주다 보니까 벌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건데
우리 망자는 정적이고 정말 내가 생각을 토해낼 수 있는 뭐 가사를 쓴다거나 네.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이게 산세를 즐긴다거나 오히려 그런 것이 나한테는 더 맞았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음악도 아니고 그냥 이 서예를 좋아해요. 한문 같은 거 쓰는 거 좋아하고 노래는 좋아하긴 했는데 내 적성에는 100% 안 맞아. 딴 따로 이건 허다 보니까 허게 된 거고 그치. 원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일체가 되게 좋으시겠다. 근데 솔직히 이 집이 이렇게까지 자손들의 풍파가 있을 집은 아니었거든. 우리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그다지 지장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신당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는 못했고 우리 할머니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 보니 신당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신의 벌이 너무 많이 내려온 거야. 신 떠버리고 신의 벌을 받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이 집에는 풍파바람이 굉장하게 불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또 누군가 돌아가셨던 분이 분명히 계실 거야. 엄마가 일찍 돌아가지. 그지? 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일찍 돌아갔대. 네. 신의 벌로 해서 이 집에는 명도 앗아갔던 격이고 재물이라든지 권세라든지 권력 모든 것이 자손들의 출세도 모든 것이 이 신의 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불었던 집안이라 그래요. 저는 이게 약간 조금 균형 감각이 안 맞든지 약간 살짝 풍기운처럼 그런 증상들처럼 자꾸 다리나 이런 한쪽이 조금 불편해지는 자꾸 그런 게 보거든요. 네. 왼쪽 다리가 좀 아픈데? 그 한쪽만 이렇게 균형 감각이 안 맞고 우리 망자를 봤었을 때 그 약간 풍기운처럼 뭔가 어눌해진다든지 떨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왼쪽 다리가 지금 계단 올라가 막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아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짓지 않으면 그 건강적으로 봤었을 때도 반드시 한 번은 그 칼을 대든지 뭔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잔은 망각주거든요. 그래서 이 망각주를 마시게 되면 이승에서 잊고 싶었던 아까 고생한 거 기억이 서서히 사라질 거예요. 그래? 드세요. 맛있는데 이거? 원샷. 자꾸 미련이 남나 봐. 기쁨도 재무도 슬픔도 이승에 대한 미련을 모두 잊는 망각주를 권하노라. 어쨌든 망자가 되셔 이곳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이승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쉬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의 그 예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수가 수십만 명이 있어도 이바스타가 하는 소리는 못 따라와. 그럼요. 그건 누가 잘해도. 독보적이지. 두 번째는 그 무대 올라가면 사람을 사로잡는 내가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하니까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은 가수원 시간에 딴 걸 할 것. 가수가 한두 명 너도 나도 다 가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 야 무당 우리만으로도 충분해. 뭐하러 무당 하려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연예인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거죠 뭐. 딱히 뭐 있겠다. 자 저희 두 번째 잔은 이제 회안주인데요. 네. 이 회안주에서는 내가 가장 한스러웠던 거. 한 군데 가정에 정착해서 원래 일구종사가 힘든 활자가 됐다 보니까 내 주변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무척 후회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한이 된다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제일 한스러운 게 뭐냐면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이혼을 두 번 했는데 두 번째는 부모가 갖고 있어야 돼. 제일 가슴에 쌓인 게 아버지 얼굴을 모르니까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었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보니까 애들이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엄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이제 좀 다시 해본다면 그냥 가수를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해서 내가 남을 가르치는 그런 걸 난 좋아하지. 딴따로 뭐냐 뭐 헬랭거리고 이런 거 별로 내 성격상으로 안 맞아. 네, 우리 망자를 또 이렇게 보면 내가 직업적으로 뭔가 이 선생님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직업을 택했었어도 내가 어떤 형식이 됐었든지 내가 이 한풀이 심풀이를 하고 지나갔었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때 생계가 아니었어도 내가 나가서 사람들 앞에 막
재주를 부리고 먹기를 부리고 이거를 풀지 않았으면은 그때 더 힘들게 그 젊은 시절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팔자가 그렇구먼. 네. 어차피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주고 흥을 돋아주고 하면서 근데 노래를 하는 사람이 보면 다 신기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다가 병든 닭같이 따도 무대만 올라가 날아다니잖아. 그치. 그 왜 그러냐고. 우리 똑같아요. 다 죽어가다가 구판 들어가면 날아다니고. 무대 올라가지고 아직까지 누구한테 접은 적도 없고. 그렇죠. 승부욕이 강하니까. 여러 사람이 가수가 수십 명이 올라가도 내 무대만큼은 최고가 됐었으니까. 일본 가수도 마찬가지고. 일본을 가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한번 좌절이 됐었나요? 일본을 처음에 이제 1년 기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되기 전에 노래가 뜨니까 2년 전속을 해가지고 네네. 3년 3년 전속 끝나기 전에 3년을 또 했어. 아. 6년 한 거예요. 네네. 6년 동안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4년 동안 하고 나서 다리가 다친 거 왼쪽 다리가. 아. 다치고 나서 그냥 2년이 그냥 망가져버려. 아. 끝나버린 거지. 남들 볼 땐 이 박사 일본 간 줄 알고 있더니 나는 사실 다리를 치료하고 있었어 사실은. 그 치료가 아파가지고.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다리가 그 7년 동안 있었대요. 7년. 그리고 이제 또 나가지고 활동할 만하니까 또 오른쪽 다리가 또 다쳤었어. 근데 그 다리를 다칠 때 보게 되면 또 벌이 들어와 있어. 그치, 신벌전. 그때 신의 벌전도 있었지만 동토라 그러거든. 동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을 수리를 했거나 나무를 건드렸거나 이런 나무 맞아 나무 네. 나무 잘라 그랬지 때문에 나무 동토야 동토 끝에 지금 내가 또 꺾인 거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내가 좀 이런 게 좀 가깝게 해서 알고 살았으면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 좀 수월수월하게 지나가고 내가 지킬 수 있으면서 지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이 벌 때문에 다 해주고 놓은 거야. 무지한 게 무지한 게 탓이야 지금. 집이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있었던 나무. 근데 그런 나무는 가만히 내버려 되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거기다 수도 묻으면 이제 물뿌리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창나무가 있는데 창나무가 무지 오래된 거래. 근데 그 선왕인데 그거 자르고 나서 다친 거 없고요. 왜냐면 향나무도 향나무는 향나무 악기 잡기를 쫓는 역할을 해. 커졌어. 옛날부터 거기다가 이게 향나무 선왕도 많고 그렇지. 터에도 주인이 따로 있잖아. 터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동토바람에다가 목신바람에다가 내가 꺾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잃었던 재산이 그 순간에 그렇게 공백기가 생기면서 모든 게 다 날아간 거지. 맞아. 그것도 벌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아니 흠을 돋았다고 벌을 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벌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야. 무지한 것도 죄요. 알지 못한 것도 죄요. 또 거기에다가 할머니 신바람에도 죄요. 자자손손 지금 죄가 너무 많아도 많아. 어쨌든 이렇게 왜 희노애락이라고 그래도 진짜 극과 극에서 이렇게 줄다리 같은 인생 살았던 우리 망자가 이 회안주를 드시고 이제 한스러웠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시고 감당 이 먹어도 되는 건가? 네, 쭉 들이키시고 이승에서 있었던 내가 후회되는 한스러웠던 기억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구비구비 굴곡진 인생 후회와 깊은 한을 털어내는 회안주를 권하노라. 근데 다시 환생을 하게 되면 저는 70 하나를 봐라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69이라는 나이가 이제 시작이거든. 어찌 보면은 남들은 69이라는 시기에는 뭔가 다 대운이 꺾이고 뭔가 빛이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노후를 죽을 여생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망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상반기 끝자락부터 5월달 6월달부터 내 음주가 굉장히 살아나거든.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내 집이라도 한 칸 마련되는 게 70 하나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땐. 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 우리 또 우리 망자를 지금부터 침체기 때는 뭐냐 내 아까 얘기했던 건강. 건강을 조금 다리 쪽이 됐든 이런 한의원이 됐든 병원에 치료를 받아서 내가 막 달릴 수 있을 때 예전에 7년을 고생을 하셨잖아. 그쵸? 그 고생이 또 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그 내 몸 관리, 풍이라든가 이런 암병의 관리, 건강검진을 좀 하셔서 그 관리를 하시고 이 기회가 왔을 때 내 몸 건강에 일신이 몸이 건강할 때 막 이렇게 한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원 없이 날개를 피고. 알았습니다. 네, 모든 벌은요, 3대에 걸친다 그랬어요.
거지 3년 3대 없고 부자 3대 없다잖아요. 신의 벌도 마찬가지야. 3대를 걸친다 그랬어. 우리 할머니 때, 우리 아버지 때 내 대까지야. 그러니까 내 대까지 있다 보니까 내가 자신의 그거 뭐지 우환도 같이 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대에서 이제 끝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만약에 환생을 하셔서 내려가신다면 이 신의 벌이라든지 내가 조상의 대우라든지 이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왜? 신령님도 노하신 마음이 많이 추스르는 졌다지만 아직까지도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조상의 제밥도 내가 봤을 때 없어 이 집에. 이 집에 조상의 제밥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조상이 배가 많이 고프고 제사를 지냈었는데 큰 집, 작은 집, 우리 집이 있는데 큰 집에서 몇 년 동안 제사를 안 지내더라고. 조상들은 몇 년 동안 제사 못 지내고 있나 보더라고. 그러다 보니 자손들의 우환이 또 겹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해질만 하면 또 이 벌이 생겨서 또 우환이 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환이 우환에 자꾸 겹치는 격이지. 근데 번은 그 금전을 새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치. 아까 이 신정리나 조상 정리를 하고 나면 내 그 들어오는 주머니에 쌓여지는 금전이 더 커질 거예요. 웃겨지고 내 옷이 건 다 바를 거 없고 이제 지금 내가 월세를 사니까 좀 와서 전세가 살면 좋고 아 집 살 일 있다니까요. 아니면 집 사면 좋고 그거요. 딴 건 또 그러니까 내려가신다 그러면 내려가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조상님들 잘 돌봐드리고 잘 찾아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실수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하고 조상을 찾아보라고. 그리고 우리 망자가 보게 되면 분명히 사주에도 돈복도 많아. 돈복이 맞아요. 많았으니까 그만큼 돈을 벌었지. 근데 인간복은 없어. 솔직히 내 인간복은 없어. 마누라 복 없어서 내가 참 마누라들 때문에 내가 그만큼 내가 눈물바람 치고 살았듯이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다지 크게는 없어. 없다. 하지만은 올고준 내 신지가 가지고 이때까지 살았잖아. 그러니까 없다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거 잘 새겨 가지고 가셔야 되고. 뭐가 될까? 환생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오신다고 갈 거예요? 저승으로 가실 거예요? 환생하셔야지. 이승의 미련이 너무 많은데 하실 일도 많고. 반대겠지 그럼. 오늘 조금 많이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듣는 게 아니거든.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또 걱정,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화려하고 재미난 사람. 그렇지만 내려왔을 때는 내 생각에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많다 보니까 화려하지도 않아. 화려해요. 아무나 이런 의상을 입고 다닐 수는 없어요. 화려해진 것도 나. 우리 망자만 이런 의상을 할 수가 있지 아무나 이런 의상을 입을 수가 없어. 글쎄 그렇대. 어쨌든 말씀드렸던 거 잘 이제 또 이승으로 돌아가시면 기억하셔서 저는 그냥 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인간인 나로서도 행복하고 가수 이박수로 이박수? 이박수 갑자기 방을 들려줘? 가수 이박사로서도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어려운 시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또다시 한번 모든 나라가 힘든 시국인데 내 개인의 활동도 있지만 내 이런 재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나누고 또 즐거움 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딱 게 뭐 있어? 노래 만들어야지. 노래 만드는 거? 네. 노래 만드는 거 또 한 가지 더. 집. 집? 집.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죠, 건강. 건강. 지금 내가 45번째 지금 이사를 했거든. 45번째 월세라, 500에 50만 원 월세 살아,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전세나 집 가지고 있는 게 먼저고. 내 몸뚱아리 하나가 전재산인 사람이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 움직이면 그게 돈이잖아. 연예인 중에서 좀 이름이 있다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보니까. 아니요. 여기 몇 차례 오신 분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기에만. 용기 가지시고. 근데 그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환생을 하지 말라고 하겠는데 아직까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신 양반이라서 환생을 안 시켜줄 수가 없다. 환생주는 다 드시네. 지금까지 중에 제일 정성껏 드시는 것 같아요. 환생 꼭 하셔야 된다. 아직 두께는 너무 아까운 거야. 미련이 많이 남아. 감사합니다. 가슴 정성스럽게. 그래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자 생명의 환생주를 권하노라. 죄송한데요. 저 몽키 매직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노래.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꼬리를 흔들며 앉아서 뉴블레지 밤도 원숭이 눈 디스코를 자치며 살로네 아싸 몽키 몽키 매지 몽키 매지 헤이 몽키 몽키 매지 몽키 매지 아싸 아 이거는 어린애들도 애기들도 따라 부르고 했었던 것 같아 그 노래도 좋아해 응. 한 소절 하시니까 약간 생기가 도시네 그러니까는 아 그러니까는 이끼를 안 품고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야지 속이 후련 그 좋은 얘기 들으니까 속이 후련하네 그래요? 아 진짜요? 얼굴 표정은 후련한 표정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내가 들어야 돼. 불러야 돼. 아니, 노래를 오늘 한 세 곡 부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골고루 신중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또 이런 진짜? 이런 분들이 또 댁 가시면 또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고 곱씹어 보시고. 우리 어쨌든 이제 망자 아니야. 이 박사님 항상 긍정의 에너지를 그 모든 화면에서 다 쏟아 넣어 주셨잖아. 그걸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그걸로 인해서 신바람이 나게끔 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다시 활동을 하시고 재기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 에너지가 다시 올곧게 화면에 비치게끔 아니면 그런 공연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에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 어떤 게 제일 와 닿으셨어요? 내가 아팠던 거와 집에도 나무 그 다 맞추는구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린 거 정신 차리게 쿵 해준 얘기. 그래. 길을 잘 풀고 감사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네. 네.